49분이 있대요, 자가. 빨리 가자.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? 아니 우리 남편만 그래요? 눈이 안 좋아가지고. 아사람아리쿰 우즈베크레토 러비입니다. 오늘 도전 처음으로 전환 같이 내 인생에서 큰 도전이에요. 잠깐만. 다시. 지금 저는 전안에 가고 있어요. 예. 갈게요. 잘 다녀와. 네. 그렇게 하라고. 네, 알았어. 지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? 네, 지금 몇 시차였냐면 9시 49분 차. 49분 차 안 떠났나 떠났나 모르겠네. 있네, 얼른 가면. 네, 여기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전환 가치는 4,900원이었어요. 여기네. 49분이 있대요, 제가. 빨리 가자. 신났어요. 없네. 가버렸나봐. 난감하네. 갔어. 49분이 있다고 했는데. 갔어요. 조금 더 일찍 올 거야. 방금 갔네. 50분이요. 다음 차는 이시요. 사람 없어요. 너무 시원해요. 드디어 지하철 탔어요, 로비아가. 지하철 시골에서 다닌다고 이 소리 만들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. 시골 가지 어떻게 와, 지하철? 차가. 버스 다니고, 기차 다니고. 너무 신기해요.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언제 이거 시골 같이 가는 최절이 생길까요, 여러분?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? 출발했어요. 버스를 타고 이제 저는 도미노 같이 가고 있어요. 버스 타는데 돈이 부족해서 5,000원 안 받는다고 했다고요. 근데 저는 1,400원 남거든요. 그거만 취미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친절하더라고. 버스 아저씨 기분이 좀 좋아요. 드디어 터미널 도착이에요. 신났어요. 여기 쇼핑하러 왔어요. 왜냐,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왜 오빠 남편한테 선물 안 줬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았어요. 기획 없고 저는 돈도 없고 이제는 알바하고 돈이 생겼으니까 오빠 선물로 사러 왔어요. 차가. 선물로 이거 샀어요. CJ 포인트 적립하세요. 네. 네. 뭔가 직원분들 얼굴 안 나오죠? 아니. 네. 오빠가 향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도 사고 갈까요? 생각 중이에요. 이 향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셋층 하나.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높게요. 순한 것 같아요. 어떤 거 살까요, 여러분? 가격대 괜찮아요. 산만해요. 너무 색깔을 향수 사기는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앞으로 찍어주세요. 내 돈으로 쓴 18,800원 먼저 일단 드릴게요. 이제 몇 번 다녀왔더니 이제 많이 공부가 되었어요. 이거 지금 올 때는 지하철 타고 4,500원인가 4,900원을 왔잖아요. 근데 갈 때는 2,500원이에요. 아산온양 2시 40분에 가야 되니까 아직은 시간 있어요, 조금.
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이랑 와서 먹읍시다. 드디어 버스 탔어요. 빵도 사고 가지고 오빠 빨리 와, 나 도착했어. 그러니까 오고 있는데 이 선물은 2주 있다가 줘야 되거든요. 이제 2주 있다가 우리 결혼 기념일 11년 주 그래서 그때 줄 거예요. 근데 향수는 못 샀어요. 향은 너무 어렵더라고요. 향수 사기는. 근데 향수 사면 우즈베키 여자도 워낙 좋아가지고 잘 올 것 같아서 향수 안 샀어. 갈만해? 갈만해. Later. Assalamualaikum, Uzbeklar. 아비입니다.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. 와우. 12년 됐고 애들 때문에 우리 밖에도 못 나가고. 뭐지? 아니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? 아니 우리 남편만 그래요? 여기다가 딱 주고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. 얼굴에 보면서 여보, 여보 사랑해요.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하면서 주고 가요. 이제 가만 가죠. 아버지도 있고 애들은 치웠으니까 이제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하고 올 거예요. 너무 이뻐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우리는 맥주 한 잔 하러 왔어요. 여기. 어? 해바라기식이 있네? 괜찮다. 어? 뭐지? 프라다 같다. 아? 프라다? 나도 프라다 샀겠지. 오빠 결혼 기념일 선물. 아, 사진 많아질까. 어? 알았어. 볼 것도 아니야. 한번 열어봐. 갖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이거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. 아? 뭐야? 아이고 참. 아,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인터넷에서 찾아봤지. 아니? 예? 그래? 내가 구글에서 트렌드 타가지고 했어. 지난번에 이거. 냄새 맡아보니까 괜찮더라고. 로션이요? 괜찮아, 뭐 써봐. 아, 안 돼. 집에, 아, 우리 집에 갔어, 이거. 아니, 손에다 좀 아니, 써봐. 됐어. 아니, 원래 그런 거야. 아니야, 아마. 우리 집에 가져갈 때 또 이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싫어. 온전하게 가져가야 돼. 우리는 8월에 케이크 먹는 날이 엄청 많아서
이런 날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또 제게는 나는 할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생신 때도 먹었지. 좀 이제 혜민이 생일이고 혜선이 생일, 혜인이 생일까지 바로 있으니까 너무 개봉 날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왜 그거는 바로 했을까? 날 좀 옮기자. 아 그런 게 어딨어. 눈 이렇게 봐, 혜민아, 혜나.